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인사 모두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무능함의 극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 한 가지만 유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조차 거부하는 정권입니다. 총선 승리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 평화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녹록치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인물 경쟁력이 판가름합니다. 저 신동근은 2020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제 지역구인 인천 서구리 인천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올렸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 중 신동근 말고는 이런 경쟁력을 갖춘 후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검증된 신동근만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천 서구에서 네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억새처럼 억세게 살아남아 서구와 검단을 지켜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겼던 사람들, 저에게 졌던 사람들 모두 선거 때 서구에 뼈를 묻겠다 했습니다. 모두 뜨내기들이었습니다. 신동근은 34년을 서구 검단에서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뚝심으로 사전 오기를 이뤄냈습니다. 뿌리 깊은 서구의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누가 뿌리 깊은 서구 검단 사람인지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정책통, 전략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덕에 초선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재선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열 없는 민주당, 통합하는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랬기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통합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부결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신당 등 당 분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신동근이 정치하려는 이유는 첫째, 제가 꿈꿔왔던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입니다. 둘째, 중단 없는 서구와 검단의 발전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법안을 냈습니다. 노동존중 실천단 수석 부단장 등을 맡으며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최고위원, 원내 부대표, 정치개혁 TF단장을 역임하며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힘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이기로 몰아넣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인천시장,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국토부 대강위원장, 청와대 정책수석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철도망, 도로망이 하나하나 들어서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검암 역세권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검찰청사, 검단, 경찰서 모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검단 분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검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경험이 다르면 능력이 다릅니다. 검단 발전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서구 검단 전문가 저 신동근이 새로운 검단구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서구의 3선 의원이 되어 서구 검단 발전의 풍성한 꽃을 피우고 서구 검단 도약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민생개혁 정치의 바다로 나아가 서구와 검단 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인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서구 검단 주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